이효린 씨, 2007년도에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었네요. 나 그 노래 좋아했는데. 네네. 솔로. 아, 솔로 했었어요? 노래가 뭐였어요, 제목이? 아, 스타즈라고. 스타즈. 네. 오, 스타즈. 데뷔 앨범 선주문 7,000장에다가 신인상 후보에도 오르셨어요. 그 MSG가 들어간 것 같은데. MSG가요? 네,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. 7,000장 아니에요? 어. 경력에서 MSG가 들어간 것 같은데. 제가 한 게 아니니까. 근데 왜 그만둔 거야, 가수는?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가수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. 아.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기를 회사에서 해보지 않겠냐고. 네, 그래서 그만뒀죠. 근데 지금 약간 가수에 대한 열망이 좀 남아있다면서요? 네, 남아있어요. 아, 그래요? 오, 대단한 얘기네. 그래. 아, 근데 이게 또 노래 좋았어. 이게 뭐죠?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. 타산? 수지. 아니. 타산? 수지. 미안해요. 아, 정말. 어떤 스타일의 가수였었어요? 저요? 발라드 가수요. 발라드. 그러면 잠깐 좀 불러봐 주실 수 있어요? 네. 그건 좋았어. Forever Star 빛나는 저 별처럼 멀리 있는 그대 사랑하기에. 공연 강의 한번 좀 나오세요. 공연 강의 좀 나와서. 아, 그래도 오빠가 되게 설득했어요. 그래, 공연 강의 한번 나와요. 아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쑥스러워서 제대로 못한 거예요. 아, 공연 강의 나오면. 가면 쓰면 잘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근데 이제 나가면 맞출 거 아니에요. 아니, 못 맞춰요. 못 맞춰요. 맞추죠. 그리고 되게 잘난 척 하죠. 아니야, 못 맞춰. 민우리야. 아니야, 맞추실 거야. 아니야, 못 맞춰. HL, HL.